네. 너요? 최종우 선생님 되십니까? 아, 내가 최종우인데 왜요? 부세무소의 최종우 선생 맞습니까? 아니, 그래, 무슨 일이? 그럼 죽어줘야겠어. 요즘만 해도 이 때강도 사건이 두 건이야. 감사합니다. 응? 아니, 이 개도상에서 이 칼을 대고 돈을 강탈을 가니 이놈도 이 무슨 배짱들이야, 이거. 응? 아, 죽으라도 사복 경찰관도 당하는 판인데, 아, 말 다 했죠, 뭐. 공기총을 이용한 총기 범행이 늘어난 것도 이 거짓거리입니다. 이거 방탄조끼 입고 범인 근거를 날도 이 모자는데요, 이거. 야, 무엇보다도 이 경찰관의 사기 저하가 이 큰 문제입니다. 아, 시민들은 무슨 일이든 그 경찰관을 의존하려고 하면서도 이 자칫하면은 이 경찰관을 박이다 취급을 하거든요. 경찰이란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걱정이라는 거죠. 경찰이란 청소부인 셈이야. 사회의 정치적인 원인으로다가 사회 먼지가 날리고 거리가 더럽혀졌다고 병든 사회에 청소부가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야. 뭐 닦고 쓸고 해도 또 쓰레기가 쌓이겠지만은 아 그렇다고 해서 빗자루질을 멈출 수는 없는 거야. 이거 날로 이 범죄 흉악해지고 이거 긴화되는데 말이야. 이 베트남 형사들이 이 정년으로 요 퇴진해가는 게 요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젊은 형사들요 천지그식은 없고 전부가 이 세레리만한 되고 가고 있어요. 아니 혹시 이거 절 두고 오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어, 그치 모르지 뭐. 잡담 들어오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대전 노타리파 조직 폭력배들이 서울로 잔입했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다고. 그저 영등포 당산동 흙다방이라는 곳에 장보훈이라는 자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어. 아저씨, 네? 잠깐. 혹시 이 친구 본 적이 있어요? 알아요. 이 사람 며칠 전 여기 와서 주정 부리다가 파출소에 잡혀갔어요. 파출소요? 아니, 어느 파출소? 당산 파출소요. 박순장님. 응. 아, 수고하십니다. 네, 딱 수고하십니다. 네, 수업원입니다. 아, 네. 네, 잠깐만요. 반장님, 백주임 전화입니다. 어, 나야. 뭐? 장본인을 체포했다가 놓쳤어? 근데 말이죠. 여기 이 파출소 한수경이 말이죠. 예, 그래서 당시 그 수배되어 있는 범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 신고를 받고 달려갔더니 술 갖고 오라길래 여기 술 파는 곳 아니라니까 딱 저는 저 주먹질인 줄 뭐예요. 그래요? 나 이 사람 이거 술 차려. 야, 여보세요. 술 차려. 파출소로 연행해 왔는데 고라 떨어져서 잠만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물 아 아 물 물 아 아 아 물 좀 줘 물 아 이제 정신 좀 들어요. 저런, 아니 그리 일선 경찰관들이 수배 전단을 갖다 손에다 붙여놓고도 범인의 얼굴을 파악 못하다니? 응? 아, 무량이 좋은 만화이죠. 그 사람 표창장도 많이 받은 모범 경찰관이던데, 그 참.
1계급 특진 기회를 놓친 거죠, 뭐. 그저 장보원의 의신처가 그 근처만은 틀림이 없는데 말이야. 너무 상심할 거 없어. 뭐 술주정꾼으로 알고 있다가 당한 건데 뭐. 제가 수배자 현황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글쎄, 억울하게 하겠지만 뭐. 제 실수로 소장님께서. 괜찮다니까. 자, 가서 일 봐. 순식아, 배고프지? 짜장면 시켜줄까? 엄마 약속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집 좀 볼래? 응. 들어올 때 크림빵 사올게. 떨어진 중학생 죽었습니까? 일단
영혼을 얻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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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진정이라 아무도 오랬겠는데요? 박연사.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 씨, 예, 15세. 얘 중학생이야? 예, 강남 아파트 702호. 아, 이제 그럼 이거 저 베란다 쪽에서 떨어진 거야? 상태는? 어, 중태입니다. 예, 확실한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한 가지는 자살 기도와 외부 침입자, 즉 그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외부 침입 흔적이 있다는 거야? 안방을 뒤질 흔적이 있어? 저 그럼 말이야, 그 부모들 쪽을 좀 알아봐. 강도로 위장한 원한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예, 그래, 다시 연락해. 전 그 학생 박순식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순식이가 죽게 된 것이 어쩌면 내 탓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한순경 탓이라니요? 제가 막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식이란 학생 그 죽음에 대해서 이 한순경이 사전에 뭔가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까? 목숨을 끊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나한테 도움을 청해온 셈이었는데 내가 무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걔를 죽게 만든 겁니다. 난 경찰관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이 담임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학교에서도 아직 교우관계도 웬만하고 뭐 이렇다 할 문제점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모범 학생이었대는데요. 그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알아보는 것도 이 방법일 거야. 선생님과 그 부모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선생님, 병원에서 오는 길이에요. 그래, 수술은 잘 됐어? 수술 중에 숨졌어요. 6시 20분에. 네? 저런. 아, 저,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일기장이 책상 서랍 아래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최근 몇 달 동안 찢어버렸나 봅니다. 이게 일기장이 뜯어졌습니다. 내가 순식이를 알게 된 것은 약 한 달쯤 전의 일입니다. 순찰을 돌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야, 이놈아! 피 좀 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응? 왜 때렸어? 응? 응?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런데 순식인 자기를 때린 애들이 누군지, 어떻게 된 거야? 왜 맞게 됐는지 통통 얘기를 하질 않았어. 응? 말해봐, 괜찮아. 응? 누군지 말해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순식인 그놈들한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 녀석들을 잡아드렸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아, 왜요? 근데 순식인 그놈들이 누군지 말해주질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그렇게 당한 걸 아버지가 알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방 안을 뒤진 흔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 혼자 있는데 어떤 놈이 들어온 겁니다. 물론 준비를 들었겠죠. 필경 그 놈을 피해
베란다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그럴 경우는 대부분 그 밖을 향해서 이 도움을 청할 텐데요. 그런데 우측 사람이나 아래층 사람들 전혀 그런 소리 못 들었다고 하던데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을 안는 게 아파트 인심 아닙니까? 설령 구원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 강도가 들었던데 누가 쫓아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집 문 더 꼭꼭 걸어 잠글 겁니다. 참. 그 순식군 일기장에 그 최근 일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는 등 그런 것 때문에 찢어버린 게 아닐까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제 조카라서가 아니고요. 순식이 정말 구김살 없이 자란 애예요. 천성이 밝고 착한 애예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뭘 감추거나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일기장 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 애가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걸 캐내지 않은 것이 그의 위안구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살아 돌아올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 순식이 어머니 신병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놔두고 나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내 탓이에요. 애를 집에 혼자 두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때하고는 달리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시무룩하니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 다녀와서 다른 때와는 달리 시무해 보였단 말씀이시죠? 짜장면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 마주치기가 무섭게 나가겠다고 하는 엄마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 학교에선 평소와 다른 게 없었다고 다닐 수 이미 그러셨대잖아요. 아니면 학교에 끝나고 집에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식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5시 30분쯤이었다고 하셨죠? 네.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이 4시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나머지 한 시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짐작되는 것이 없습니까? 언니, 언젠가 순식이가 학교 근처 불량배들하고 싸우고 파출소에 붙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 달도 넘은 일이에요. 요 앞에 당산 파출소에서 전화 연락이 왔었어요. 안 그래도 늦도록 애가 들어오질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자, 박순식. 자, 이놈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호자 되십니까? 아까 전화드렸던 한순경입니다. 예, 순식아. 아니, 여보, 이 얼굴 좀 보세요. 예순 씨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순찰을 돌다가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상대 세명이었습니다. 그놈들 어디 있습니까? 그놈들 물론 입건했겠죠? 실은 놓쳤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하겠어요. 그놈들 꼭 잡아주세요. 어떻게? 야 인마. 힘이 모자라면 돌이라도 씹어서 덤벼들 것이지 맞기를 왜 맞아 바보같이. 거기 앉아. 너 이게 뭔지 알지? 이건 아빠가 월남자한테 받은 무공훈장이야. 아빠가 너한테 훈장 자랑하려는 거 아니야. 또 남보다 용감해서 훈장을 받은 것도 아니야. 아빠는 다만 명령대로 내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야.
적을 두려워하고 비겁하게 행동을 했으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게다. 내가 너한테 하려는 얘기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굴하지 말라는 게야. 사내란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돼. 그치만 순식인 성격이 여리고 온순하기만 한 애였어요. 하나뿐인 자식이라 지가 너무 감싸기는 다시기도 해요. 만약 그에 혼자 있을 때 도둑이라도 들어와 칼이라도 들이대밀었다면 놀래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을 만큼 겁이 좀 많으네요. 순식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파출소 안을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불이 나게 도망을 치곤 했어요. 뭔가 나한테 할 말이 있구나 싶었죠. 어이, 곽순식! 안녕하세요. 그 추운데 혼자 앉아서 고독을 짓고 있나? 그 닭하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경찰이 되려면 무슨 시험을 봐야 되느냐고 묻더군요. 시험이 되려면 무슨 시험을 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찰대학교를 가라고 했죠. 경찰대학에 가서 공부를 그럼 10년 후에 내 상관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부터 간혹 지나던 길에 얼굴을 뒤밀곤 했습니다. 제가 한가할 때는 같이 만두를 먹고 그랬죠. 순식이, 너 무슨 걱정 있지? 아니요. 말해봐. 비밀을 지켜야 한다면 내 비밀 지킬게. 약속할 수 있어. 말해줄 수 없는 거니? 먼저 약속해 주세요. 제 얘기를 들은 뒤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시지 않겠다고요. 제게 맡겨두겠다고요. 그래, 약속할게. 저는 며칠에 한 번씩 그 애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에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나를 때려요. 뭐라고? 아니 그때 그놈들 말이니? 네. 아니 그러니까 너 그때 파출소에 왔을 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네. 너 정말 바보로구나. 왜 그런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널 만만히 보고 자꾸 더 그러는 거지?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걔네들은 패거리가 많아요. 그런 건 문제도 아니야.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 집도 알고 연준의 집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알게 되면 틀림없이 보복할 거예요. 걔네들은 칼도 갖고 다녀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니, 그럼 마냥 당하고만 있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앞으로 5만 원만 더 채우면 깨끗이 손대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나이들 사나이의 약속이라고 자기들도 꼭 약속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절 바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많은 생각 끝에 결정한 거예요. 이젠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동안 그 애들한테 돈을 갖다 준 걸 아버지가 알면 나는 그 애들 주먹보다 그게 더 무서워요.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끝내겠어요. 만약에 그놈들이 계속 돈을 요구해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애들이 나쁜 애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난 교회에 나가서 그 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애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문제 나한테 맡겨줄 수 없겠니? 상관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문제는 너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찰 것 같아. 아니에요. 저 혼자서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놈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얘긴데 그 돈 어디서 났지? 제 저금하고 엄마 돈도 조금씩 훔쳤어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것이 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순식이를 괴롭히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순식이 뒤를 미행해서라도 알아냈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순식이 부모님한테 그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고요.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순경도 순식이만큼 순진하시구만요. 순식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면 내가 잘못한 탓이에요. 한순경, 한순경. 한순경이 순식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순식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비겁한 아들로 보이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한순경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그리고 이 순식이를 괴롭히던 놈들을 이 한순경이 찾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이 바쁜 업무에 쫓겨 다녔을 거고요.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려고 했다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순식이 같은 애들의 고민을 우리가 발벗고 시원하게 나서서 해결해 줄 만한 여유가 우리한테 지금 있습니까? 관내에서 쉴 새 없이 터지고 있는 절도, 강도, 폭력 이런 사건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같은 반 친구 중에 이 장수가 이 순식이하고 제일 친했다면서 집도 이웃이고. 네, 순식이하고 친했어요. 그럼 순식이 말이야, 평소에 무슨 고민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었어? 저... 이건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인데요. 순식이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 연주라고 같은 컴퓨터 학원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같이 갔다 오다가 나쁜 놈들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애들 돈 뺏고 그런 놈들이에요. 빨리 뒤져. 그 놈들은 순식이네 집과 학교를 알아뒀나 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도 여러 번 돈을 뺏겼대요. 선생님이나 식구들한테 알리면 연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대요. 약속한 날 돈을 안 가지고 가면 집에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끌고 가서 때리고 그랬대요.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순식이는 그놈들이 연주를 어떻게 할까봐 걱정되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도 그걸 비밀로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어요. 순식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성당 가서 기도했어요. 순식이가 불쌍해요. 이 순식이가 나쁜 애들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 연주도 알고 있었어? 나쁜 애들한테요?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학원 갔다 오다가요. 아니 그 후에도 며칠에 한 번씩 돈을 뺏겼다고 하던데. 순식이가요? 그럼 왜 어른들한테 알리지 않았을까요? 응? 그래서 순식이가 서울이 싫다고 그랬었나 봐요. 순식이는 시골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난 서울에서 사는 게 무서워.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깡패도 많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TV 뉴스 보면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잖아.
난 외할머니 계신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그치만 농사 짓고 소돼지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들대. 우리 삼촌은 배추 농사 지었다가 손해만 봤대. 왜? 배추값이 너무 싸서 아무도 안 사갔대. 그리고 돼지 길렀다가 아주 망해버렸대. 우리 삼촌 서울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했어. 그럼 사람 살 곳이 아무데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무인도를 떠날 거야. 선생님한테 무인도 얘기를 알아봤더니 무인도에 물도 없고 뱀만 우글거려서 사람들이 살 수 없다 그러시더래요. 순식이는 아마 하늘나라밖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객지 모셨습니다. 아니 어디가 있었어? 아니 황영사 민영사 지금 어디가 있고? 넌 모두이가 한번 나가면 한번 차선이 이거야 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한 시간이 몰다 하고 이 강력 사건이 터지는 판이야. 뭐 일일이 말할 수도 없어. 저 우선 큰 살인 사건부터 손댈 수밖에. 이제 강남 아파트 그 중학생 추락 사고 내리집이요. 글쎄 지금 그런 사건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 아니 그런 사건이라뇨. 15살짜리 착하고 순진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 학생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매듭 짓고요. 이 혼탁한 사회의 경종 울려져야 합니다. 이 청진무구원 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백지임도 이 감상에 빠질 때가 있구먼 그래. 하참. 아, 이 나이에 감사해 졌습니까? 알죠. 알았어, 알았어. 자, 알았으니까 내 말 좀 들어. 그, 저, 대전 북부세무서 청부살인 혐의로다 그 수배 죽이던 장보험과 떼보. 저, 그놈들 말이야. 전국에 20명이 넘는 조직폭력배의 일당으로 밝혀졌어. 이게 한국의 마피아단으로 다 자차하는 놈들이야. 행동대원들은 엽총과 일본돈을 차에다 싣고, 그, 저, 생선의 칼로 다 무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아 이런 놈들의 세력이 전국의 폭력배를 휘갈아다 거릴 생각을 해봐. 선생님 그 노타리파들의 명단이에요. 그 1위의 장수파하고요 목포의 아파치파 또 부산의 그 텍사스파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모두 이 정과 3범 이상이구먼 그래. 이게 하나같이 칼을 잡수는 게 특기구 말이야. 응? 네, 주인님 그 놈들을 체포하실 땐 권총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놈들 칼에 당한 형사가 벌써 3명입니다. 예, 경찰 순환 시대야. 아, 이 강도 놈들이 파출소를 습격하지 않나? 아, 그 요즘 놈들은 경찰 찌르는 걸 아주 예사로 알아. 이 길거리에서 맞붙어 싸워도 시민들은 강 건너 분주경식이군 말이야. 허, 이거 저 체포야 앞서서 말이야. 자기 방어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언제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고. 응, 참. 아, 큰일 났군, 이거. 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그만둬야 할까봐. 오늘에도 사직서 내야겠어. 왜요? 큰 실수를 했어. 연달아 두 번이나. 무슨 실수를 하셨는데요? 당장 그만두면 애들은 어떡하고요? 다른 직장 구해봐야지.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고 누가 당신 일할 자리 마련해놓고 기다린대요? 순경하던 사람 누가 좋아하긴 한데요? 안 그래도 집세 주고 생활비 빼면 애 우유값도 빠듯해요. 그나마 그만두면 길거리에 나앉고 말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나 있어야 장사라도 하죠. 누구는 교통순경 몇 년에 당신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또 어딨어요. 순경 5년에 표창장이 10장이에요.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이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령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공작에 참작됐을 거 아니에요. 누가 뭘 했을 거 아니야. 내 양심 문제야. 내 잘못으로 흉악범을 놓쳤고 어린 학생이 자살을 했어. 아휴, 저 한수부님, 저 이거 아까 저 등기로 온 겁니다. 어, 이건 곽순식 군의 일기군요. 네. 최근 한 달 것을 찢어서 죽기 전에 제 앞으로 발송한 겁니다. 예. 나도 한순경 아저씨처럼 경찰이 되고 싶다. 나쁜 길에 빠진 사람들을 선도하여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비겁자이기 때문이다. 왜 남의 것을 탐내고 뺏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하는데 왜 도둑 강도는 더 많아지기만 하는 걸까? 학교 가는 것이 무섭다.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 그 애들을 또 만날까 봐 무서워 죽겠다. 그 애들도 사람이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한순경 아저씨한테 다 말씀드려서 그 애들을 잡아가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 때문에 그 애들이 감옥살이 하는 걸 난 바라지 않는다. 감옥에 간다고 착해져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건 병을 감추는 것일 뿐이다. 병은 약으로 고쳐야 한다. 그 애들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무엇일까? 사람이 아니야. 이런 놈들은 죽어야 돼. 이놈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말겠어. 해주세요.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애들을 몇 번이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그 애들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 왜 내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서워요. 그 애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하루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뭔 잘못했다고 그래, 아저씨? 우리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이야, 아저씨! 가만있어, 무슨 일이야. 빨리 들어와. 그 순식이 아버지한테도 잘못 많다고요. 들어가. 들어가. 맞아, 한승 형님. 빨리요. 강도 식구예요. 저, 그 우정 이발관에 강도가 들어갔대. 자, 빨리 가야지. 대표 영업으로 손만 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친구와는 같이 들어가. 어? 어째가! 어째가! 손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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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는 죽어서 노보캅 같은 천하무적의 경찰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당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고 싶다. 아니다. 나는 노보캅이 필요 없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